목소리가 악마의 기운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생유비입니다. 이다님 영상 보고 질풍술사의 매력을 느끼고 키우는데 3333 각인이 어떻게 되나요? 돌대 아드 원한 질풍이요. 아니면 돌대 대신 뭐 다른 거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타대가 들어가도 되고요.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한데 돌대가 무엇인가요? 돌격대장이라는 각인이에요. 돌격대장. 기초적인 질문이라 정말 죄송합니다. 검색이랑 영상만 봐서는 좀 어려워서요. 지금 물어보신 분 기상이랬죠? 미안해 하지 말고 기다려봐. 내가 뮤비용 영상 하나 찍으면서 설명해줄게 그냥. 그리고 이게 채팅 분위기가 뮤비가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고인물 방송 아닙니다. 저 뮤비 지향 방송이에요. 제가 1년 중에 친절해지는 기간이 두 달 있거든요? 그때가 하이퍼익스 나올 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뮤비분들 질문하시면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영상으로 이다님 질풍술사 보여주면서 쩔지 재미있겠지? 일단 해봐 해가지고 질풍술사로 해보려고요. 질풍 재밌긴 합니다. 질풍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 야, 이거 기상 뉴비분들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뭐 끝마고 뭐고 뭐 모르죠 아무것도. 자, 설명을 해줄게요. 기상술사의 단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자면, 몰아치기의 우레가 뭡니까? 치명타 피해량 증가죠. 그리고 칼바람이 뭡니까? 여기 보면 벼락 치명타 피해량 증가지. 치명타가 안 뜨면은 그만큼 딜이 바닥을 치는 애예요 얘는. 그리고 마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나가, 내가 스킬을 한번 굴려볼까요? 지금 마나가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거 보입니까? 지금 스킬을 못 써. 지금 마나가 없어서 스킬을 못 쓰지. 스킬은 왔는데. 그래서 이 두 개를 케어할 수 있는 세팅이 나온 게 바로 이것들이야. 이 악몽 4지배 세트입니다. 이 악몽 세트의 효과를 볼까요? 마나 회복량이 50% 감소하고 마나를 소모하는 스킬의 피해가 17%가 증가하는데 데미지가 올라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나 소모량 감소야. 환각은 뭐죠? 환각 효과가 9초 이상 유지 시 120초 동안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 그리고 치명타 적중률 5% 추가 증가. 실체 효과로 변환한다. 치명타를 위한 세트야 이거는. 환각은. 지배는 뭐냐? 내가 각성기를 쓰면은 2분 동안 스킬의 재사용 시간이 감소를 하고 스킬 피해량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슬슬 감 오지 않아? 4지배 효과. 스킬을 더 빠르게 쓰겠지 다른 세팅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마나가 부족하지. 그러니까 악몽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지금 케어가 안 돼? 치명타가 없어. 치명타가 6지배는 탑 나왔죠? 악몽이 없어. 그럼 뭐가 부족하겠어요? 마나가 엄청나게 부족함. 대신 장점이 뭐겠어요? 쿨타임이 빨리 돌아. 아니 근데 이다님, 이 악몽 4지배 가면 되지 왜 6지배를 갑니까? 6지배 가가지고 얻는 이득이 큽니까? 커요. 왜냐면은 6지배의 6세 효과가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한 대 쳐가지고 깡 데미지를 보는 거는 지배가 제일 셉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겠어? 마나가 문제다. 그리고 뭐가 문제? 치명이 문제다. 환각은 뭐냐? 치명타를 위한 세트예요 이 환각 자체가. 앞전에 말했던 치명 문제는 케어가 돼. 근데 얘는 뭐가 문제겠어요? 요게 두 개가 문제가 된다. 마나까지도 너무 답답하다. 차라리 치명이 안 뜨는 게 낫겠다. 6 악몽을 가시면 됩니다. 님들한테 추천하는 세트는 환각이고요. 질풍기상을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스킬이 빨리 굴러가는 거는 나중에 홍연보석이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케어가 돼요. 악세 품질도 마찬가지고. 근데 치명은 어디서 케어해야 되냐면 팔찌입니다. 여기서 정밀순환이라는 옵션을 띄워야 되는데 뮤비들은 이거 엄두도 못 내요. 이거 안 돼. 그리고 이게 있어도 치명이 잘 안 터져. 그리고 치명이 안 터지면 아까 뭘 했어요? 치명이 안 터지면 의미가 없어 애들이. 그래서 지금 환각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2약 4지랑 6지배를 추천을 안 하는 이유는 단죄 심판이라는 룬입니다. 단죄 심판이 뭐냐? 스킬 적중 시 40%로 3초 동안 지속하는 단죄를 부여하고 그 상태일 때 심판이 부여가 되면 발동이 된대. 단죄를 터트리고 심판을 터트리면 이렇게 여기에 전투 자원 회복이 100% 늘어나. 그리고 스킬 재사용 시간이 감소해. 지배 세팅 같은 경우에는 각성기를 쓰고 나서 2분 동안 세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각성기 그냥 써봐요. 2분이 넘어. 그래서 저 각성기 쿨타임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단죄 심판이라는 효과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뉴비는 그게 안 돼요. 일단 룬도 구해야 되고 룬을 구했다고 쳐도 활용하는 게 머리에서 짱구가 안 돌아가. 그리고 저 역시도 실전에서 단죄 심판을 몬스터의 패턴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2약 사진은 뉴비한테는 추천을 안 합니다. 아, 각인도 알려줄게. 각인이 뉴비는, 자 봐봐, 지금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원한, 질풍노도, 아들의 날린, 돌격대장 혹은 타격의 대가, 요 정도 가시면 돼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은 원한, 질풍, 아드, 돌대, 타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고대 가면은 이제 원한, 질풍, 아드, 돌대, 타대, 에포 1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게 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질풍 1을 들어가는 세팅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슬비 2를 넣으면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아덴 유지 시간이 4초 정도 늘어나요. 4초 나쁘지는 않은데 그치? 돈을 써야 되나 싶어? 싸면은 가도 되고. 스킬 같은 경우는 1기 뭐 2억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잠깐, 질풍술사의 스킬 메커니즘은 호량의 보호막을 주는 길 효과를 얻으면 역류 효과를 터뜨려 스킬의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전투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스킬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킬 세팅은 1기 2역, 2기 4역 이런 거 있을 텐데 2기 4역을 추천드릴게요. 왜 1기를 추천을 안 하냐, 초보자 입장에선 기류 한번 삥 나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기류 스킬로 카운터를 쳐야 되는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펼치기는 기류 발생하고 만화 순환인데 만화 순환은 맥스 찍어줍니다. 오랩 특포 찍어요. 기류 스킬 두 번째가 내려찍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찍기에 지금 꽤 뚫는 이겨가 줬는데 이거 안 줘도 돼요. 그리고 역류 스킬, 역류 우레 공간배기 찍으시면 되고요. 바람선곡 같은 경우에는 역류 샘바람 단일 공격, 회오리 걸음 같은 경우는 재빠른 손놀림, 역류, 초고속 회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바람이 화려한 움직임, 역류, 벼락인데 여기서 질문이 많이 나와. 이단이 화려한 움직임하고 거대 돌풍 차이가 뭐나요? 근데 저는 왜 화려한 움직임을 쓰느냐, 보스가 얄쌍한 애들은 내 뒤로 무빙을 쳐버릴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치는 회오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을. 요거는 취향입니다. 거대 돌풍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 싹쓸바람도 케바케인데 저는 싹쓸바람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 즉각적인 모션하고 무력화가 좋습니다. 특파워를 안 찍어도.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빠른 준비, 소멸, 증기 조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증기 조절에 눈을 좀 줘야 돼. 뭐라고 써져 있어? 여우비 상태일 때 적에게 주는 피해가 추가로 20% 증가한대. 뭔 말이야? Z키 누르면 비 내리죠. 이게 여우비야. 이때 쓰면은 세대. 돌개바람 같은 경우에는 급소 노출, 회전력 강화, 부메랑 우산을 찍어줍니다. 저 부메랑 우산 같은 경우는 얘가 갔다가 오면서 한 대 더 때려. 상시치적이라는 의미예요. 거의 상시치적. 룬은 사람마다 다른데 환각 가시는 분들은 집중룬 있는 거 없는 거 싹 꽂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내가 많이 쓰는 스킬, 내찍, 펼치기, 바송, 회오리 걸음 뭐 이런 데 다 꽂으면 돼요 그냥. 근데 뉴비 입장에서 집중룬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얻으면 다 꽂아. 근데 칼바람은 웬만하면 질풍 주는 게 좋고 나머지는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만 단재 심판 같은 경우에는 돌개바람, 회오리 걸음 혹은 싹쓸바람 타수가 많은 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았어. 이 스킬에 대해서 이해도가 생겨버렸어요. 스킬 사이클을 대충 말씀드리면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때려 박으면 돼. 기류, 역류, 기류, 역류, 기류, 역류, 아덴 찼다 키고 회오리 바람. 우산은 계속 던져주면서 다시 기류, 역류.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여기서 더 딥하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반반이 무슨 뜻인가요? 1대1 비율이라는 게 수치 조정을 제가 하나요? 자 보세요, 이 게임은 특성이라는 게 있어. 특성을 땡길 수 있는 데는 세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되게 많이 땡길 수 있는 데가 악세예요. 악세. 이 악세서리에 보면 목걸이에는 특성을 두 줄을 땡길 수가 있고요, 귀땡이는 최대 특성 300까지, 반지는 최대 특성 200까지 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팔찌에서도 특성을 두 줄을 땡길 수가 있어요. 120까지 땡길 수 있는데 뉴비 때는 이런 악세를 못 끼기 때문에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치명 신속 500을 땡길 수 있잖아. 귀걸이 하나, 반지 하나, 치명, 귀걸이 하나, 반지 하나, 신속 하면은 1대1이겠죠? 그거예요. 아덴이 안 찬 상태에서 칼바람 바송을 쓰는 게 나을까요? 아덴이 찰 때까지 좀 채우고 쓰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본인 신속에 따라 다릅니다. 나도 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 스킬은 이미 와서 놀고 있는데 내가 아덴을 안 키면 돌대 효과가 풀로 안 뜨니까 스킬을 아끼는 게 맞냐, 그냥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딜레이가 계속 걸리면은 결국에 돌대 효과를 풀로 안 받는 것보다 딜이 떨어져요. 대신에 아이덴티티가 안 찼는데 스킬이 와서 놀고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 짓을 해? 품질을 올려서 신속을 높이고 폭염을 10렙을 가는 거예요. 뉴비 때는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딜레이 현상이고 본인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뉴비 기상이 해야 될 거 자 알려줄게. 진짜 막막했는데 덕분에 길이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가르침 참고해서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퍼 익스 기간에는 제가 좀 알려드리니까 와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답변 드릴게요.